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맛집 테우치 소바, 맛 변화 요소와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우치 소바는 수타 소바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이야기보다 맛이 없는 이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맛없는 소바가 만들어지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수타 소바를 배울 예정이거나 현재 맛집에서 일하는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우치 소바는 메밀가루에 물을 더하여 가루를 반죽하고 늘려서 자르는 일로 매우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맛이 없어지는 요소라고 정리하면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품질, 온도와 습도, 연결 재료, 소스와 어우러지는 맛, 면의 굵기가 미치는 영향, 고명과 면, 쯔유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타 소바 맛의 변화 요소를 짚어보면 1. 소바 자체의 품질. 2. 만드는 날의 온도나 습도에 맞는 물의 양. 3. 연결 재료로 사용하는 원료의 종류와 양. 4. 자른 소바와 쯔유가 잘 어우러지는지. 면의 굵기와 쯔유의 맛. 5. 고명의 품질과 크기. 1. 소바 자체의 품질. 메밀 열매 자체의 산지, 품질이나 메밀가루로 재분하는 방법 등입니다. 메밀가루에 섞는 물에 좋고 나쁨 나아가 끈기 있는 연결 재료로서의 밀가루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지방에 맛집 테우치 소바 가게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제조 날의 온도나 습도에 따른 물의 양, 소바를 만드는 장인의 솜씨를 보여주는 것으로 메밀면을 만드는 날의 기온, 습도 등에서 물의 양을 조정해 맛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유입니다. 3. 연결할 때 사용하는 원료의 양과 종류. 어떤 종류의 소바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 사용할 연결 재료가 다른데요. 무엇을 사용하고 양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합니다. 소바가 짧게 끊기는 상태는 국수가 아닌 것이죠. 4. 자른 메밀의 굵기와 쯔유와의 어울림. 일반적인 테우치 소바의 굵기는 1.1에서 1.8 정도가 보통입니다. 간혹 메밀 함량이 높은 이나카 소바는 씹는 맛과 향을 증폭시키기 위해 굵게 만듭니다. 5. 고명과의 어울림. 메밀국수에 어울리는 고명은 무와 파, 와사비 정도입니다. 향이 강하거나 맛이 강한 토핑은 연약한 메밀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곡물로서의 메밀은 구황작물로 이름을 날리며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반면 테우치 소바는 음식으로 볼 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시면 맛향이면 향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향 한번 맡아보자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리하면 소문난 맛집에 찾아가 먹어봤지만 맛이 없다, 변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테우치 소바가 맛없는 이유가 뭐지? 의문이 생길 때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맛집의 비밀은 손님의 관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